자, 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2022년 4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4월 11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어요. 와, 오늘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캡처는 떠는 걸 보니까, 와, 이 종목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KH 필룩스 보이시죠? 마이너스 4%. 요거 한국 정보인증 얘도 마이너스. 자, 여기 보면 VTGMP 요것도 마이너스. 다 이게 지금 로보티즈 얼음 된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그래도 아프타바이오는 조금 많은데 요것도 마이너스. 그래서 오늘 제가 당한 것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0종목 정도, 예, 10종목 정도를 갖다가 당했습니다. 와, 이제는, 새로운 매매법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예,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죠. 아니면 여기서 단발 수급도 들어와서도 그래요. 단발 수급이 들어와서 얼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코스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얼음 가격에 시작하는 경우,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안 들어간 것들 중에서는 오늘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한 개도 없었어요. 이것만 10종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목은 6% 이상 빼었기 때문에, 와, 오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이성을 좀 잃었었던 것 같은데, 오, 진짜, 얼음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미리 만약에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다면 계속 움직일 수만 있었다 그러면 이거 매도할 수 있었겠죠. 고점에서 움직이는 거 매도하는데 딱 얼음 일단 VI가 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멘붕 오더라고요. 내일서부터 다짐코 예, VI까지 안 봅니다. 그 전에 전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요즘은 이 VI 그러니까 그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죠. 이거 된 다음에 거의 다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뉴스가 나오던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저만 이러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못 먹으면 여러분들도 못 먹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내일서부터는 좀더 신경 써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선물 매매 한번 볼까요? 선물부터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의 움직임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위아래로 정확하게 미드웨이브 큰 미드웨이브 즉 기대이브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살짝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여기까지 매도, 그다음에 중간에 매수, 매도, 매수. 그다음에 여기 매수 이렇게 해서 아주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주식시장도 뭐하지만 선물시장이 슬슬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먹을 게 많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국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아침장에 한 10분, 20분 그 내로 거의 그 예, 일당을 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매수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 매도 양쪽 다 수익이 괜찮았어요. 그쵸? 제가 사드 신호 한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사드 신호가 자, 요거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침에 시작이 나오면서 살짝 흔들렸죠. 그죠? 여기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를 일단 먹고, 그죠? 짧게 매도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매수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매수였고요. 매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살짝 매도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요거요. 요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요거 짧은 거, 그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일당이 나오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죠? 자, 그다음에 변동성이 뭐 살살살 올라오다가 여기서 짧게 매도, 여기서 이게 컸어요. 이게 매수. 이것도 매수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250, 아, 500. 354.5, 그죠?
355.5. 그러니까 약 2P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2P 정도면은 5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에서 움직임 나왔고, 요게 살짝 매도, 그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요것도 매수 컸죠. 예, 요것도 1P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매수, 마지막에 매도. 뭐 요것도 짧게 매수 나왔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먹을 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변동성이 커지죠. 주식 시장이 점점 빨라져 가면서 지금처럼 주식으로 수익 내기 힘든 이런 점이 점점점 돼 가면서 그나마 선물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주식은 마이너스예요. 주식은 마이너스인데 아무리 매수를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선물은 꽤 많이 먹었죠. 자, 요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선물 차트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 오늘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양봉을 만들었는데, 뭐,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조금 더안 좋았죠. 0.27%. 코스닥이 안 좋았어요. 그죠? 코스닥이 계속 빠지면서 1.3%.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죠. 코스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코스닥이 양봉일 때만 매수해라. 양봉일 때만. 그죠? 양봉일 때만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매매법 중에 하나예요. 음봉일 때는 아무리 해도 수익 내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수익 내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익 낸 종목이죠. 자, GS 글로벌 이거 아침부터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GS 글로벌이 올라온 거는 오늘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었죠. 자, 오전에는 석탄 이슈였고요. 오후에는 비아디. 그죠? 오전에는 아침에는 석탄으로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비아디. 예. 중국 자동차 회사죠. 비아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GS 글로벌이 올라갔는데, 자, 비아디가 오후장이 되면서 점점점 강해졌었고요. 나중에 석탄 관련한 이슈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이슈를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무슨 뭐 리딩을 희한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비아디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석탄 관련한 종목들 올라오니까 얘네들 같이 보라고 그런 게 그렇게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만 벌면 됩니다. 뭐라고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 돈만 벌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제발 GS 글로벌로 돈을 벌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KPF 석탄 관련한 종목이죠. 이건 아침부터 대장주로 해서 석탄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이브존에이시는 짧게 단타를 여러 번 쳤어요. 요거는 그 자산 재평가, 그죠? 자산 재평가가 돼서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존 아이씨가 진짜 몇년 만에 한번 움직임 나왔는데, 예, 항상 세이브존 아이씨는 그거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브존 아이씨, 예, 움직임 나왔고, 일동홀딩스, 이것도 중간에 단타를 쳤던 종목인데,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예, 지난번에 그 이슈 가지고 아직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 미래생명자원 가지고 계시죠? 시간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거는 식량 관련한 종목, 장 막판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는 이지를 매매를 했거든요. 이지도 상승 초입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희토류도 있고, 금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땐딱 하나예요.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오늘, 내일인가 보네요. 자,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죠?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거,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죠? 그것 때문에 이지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전장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 내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래생명자원은 오후에 제가 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도 오버를 했습니다. 자,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비아디, 쌍용차, 인수설, 참여, 플러스 석탄 관련한 종목이죠. 석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KPF가 제일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미래 GS 글로벌, 그 다음에 넥스비티였는데, 결국에는 GS 글로벌이 비아디, 쌍용차 인수서 참여설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키움제 6회 스펙 올라왔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슬슬 스펙들이 움직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스펙들만 모아가지고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다가, 자, 여기에 조건식을 만드는데, 대상 변경은 요건 안 건드려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특수 종목이 있어요. 특수 종목에 보면 스펙이라고 있습니다. 없나? 아, 여기 있다. 여기에 보면 스펙. 그죠? 스펙이라고 있어요. 추가해 놓고요. 거래량이 그래도 하루에 5만 주는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 5만 주 이상. 뭐 3만 주만 하죠. 3만 주.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종목을 봐야 되니까, 예, 주가 등락률은 한3% 이상 터진 종목들.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여기에 다 스펙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내 조건식을 저장. 예, 스펙 상승주. 스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초보자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움직임이 좋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수익 낸 것들입니다. 자, 지금 보면 100만원짜리가 몇개 보일 거예요. 지금 매수 하나, 아까 올라올 때두 개,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두 개가 있고, 매도도 지금 여기에 130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드 신호대로 쭉 올라왔죠. 요거 매수, 그죠? 요거 매수. 그다음에 여기서 또한번 올라왔고요. 여기서 또한번 매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마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요거 매도. 요게 100만원짜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장이 대체적으로 수익이 거의 다난 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후장 되면 조금 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은 변동성만 크다면, 자, 요렇게 움직이는 시장과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오는 거는 정말 틀려요. 이거는 수익이 정말 따박따박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선물은 좋은 장이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댓글 다신 분 중에서, 자, 선물, 옵션, 예,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옵션, 선물이랑 옵션을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뭐, ETF나, 예, ETF나 아니면 주식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과 옵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식과 선물이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주식과 선물 분명히 다릅니다. 그쵸? 주식과 선물이 다르듯 선물과 옵션은 완전한 차이가 나와요. 선물은 본주의 움직임, 현재 주가가 그냥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하는 거지만, 옵션이라는 거는 프리미엄을 사고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물은 하시라고 하는데 옵션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선물을 공부했으면 왜 주식을 해요? 저거 ETF요? 돈안 돼요, 이거. 물론 자금 회피용으로는 괜찮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선물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보고 아니면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해보시면 압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주식 수익 상위 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자, 알파홀딩스부터 한번 볼까요? 알파홀딩스. 자, 알파홀딩스. 자, 알파홀딩스, 지금 알파홀딩스도 26%까지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빠져버렸어요. 자, 알파홀딩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알파홀딩스 뭐 때문에 올라왔죠? 비아디 때문에 올라왔죠. 그죠? 비아디, 자동차 회사죠. 중국 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3위 자동차 회사가 쌍용차 인수설이 나온 다음에 지금 알파홀딩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리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꽤 많이 튀었죠. 26%까지 순식간에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은 끝까지 못 먹었어. GS글로벌은 지금 여기서 한번 하고,
아마 상한가까지 못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60만 원 정도 수익 났고, 그 다음에 일동홀딩스. 자, 일동홀딩스도 꽤 세게 올라왔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익 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만원짜리가 하나뿐이 없죠. 나머지도 뭐 거의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날 뻔한 종목도 있는데 전부 다 얼음 밑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박살이 났어요. 빨리 잡으면 뭐합니까? 예, 얼음 된 다음에 얼음 밑에서 시작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주식은 조금 더 비중을 좀 줄일까 생각 중이에요. 뭐 아까 승질 나서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예, 선물 위주로 또 방송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물을 배우신다고 그러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2022년 4월 12일 내일이죠.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일진홀딩스도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래생명자원 5%, 내일 아침에 충분히 먹고 시작할 수 있겠죠. 자, T-Scientifi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cientific. 예, T-Scientific 오늘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중간에 뉴스가 한번 떴나봐요. 뉴스가 뜬 다음에 저점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플루토스 DS? 플루토스 DS 가상자산거래소 한비코 운영사 지분을 갖다가 60% 241억 원에 신규 취득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플루토스 DS라는 가상 자산거래소인가 보네요. 예, 그거 지금 T-Scientific이 인수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상한가를 갖고 시간외로 위지트. 위지트는 예, T-Scientific 모회사죠. 그죠? T-Scientific 무회사. 자, 위지트의 T-Scientific이 플루토스 DS를 갖다가 예, 241호 신규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7.3%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스펙. 하나금융스펙은 내일 한번 잘 보시겠어요. 하나금융스펙 20호인데 예, 지금 시간으로 올려놓고 바닥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려고 하죠. 예, 5.5%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금융 스펙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이에요. 그쵸? 한번 상한가를 가면 쭉쭉쭉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단, 초보자분들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은 오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여기서부터였는데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와서 동시호가에 지금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지금 시간으로도 5%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잡으신 분들은 한 10% 정도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식량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면 예, 미래생명자원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3월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식량 가격 지수 역대 최고치. 그 다음에 실제 이거 말고도 다른 이슈가 있었죠. 제가 드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미래생명자원 드릴 때는 자, 미래생명자원 여기서 드렸죠. 2시 50분에 드렸네요. 요거예요, 요거.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정보 다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곡창지의 대규모 폭격. 예. 2시 59분. 2시 59분. 여기서부터 움직임 나왔죠. 그죠? 쫙 이렇게 올라오고 수익까지. 요런 거 하나만 잡아도 뭐 일단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폴라리스 웍스. 폴라리스 웍스가 아까 살짝 움직임 나오는 건 봤거든요. 근데 요게 이슈가 있는데 최대 주주가 아이온으로 변경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최대 주주 아이온으로 변경. 그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진홀딩스.
일진그룹이 PI 첨단소재 인수전한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 같죠? 내일 또 올라올 건가 봐요. 일진홀딩스 내일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짝 밀렸죠? 그죠? 일진홀딩스. 고려시멘트. 자, 시멘트 대란. 예, 시멘트 대란. 고려시멘트. 시멘트 대란은 아직 분명히 진행 중일 텐데 주가는 쭉쭉쭉 빠졌어요. 지금 연속으로 5일 연속 빠졌는데 막판에 조금 올려놨는데 요런 거는 누가 이제 한꺼번에 매수를 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글쎄요. 내일 예, 한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머스트 스펙. 오늘 많이 올라왔죠. 삼성 머스트 스펙도 항상 움직임이 좋아요. 그쵸? 예, 항상 움직임이 좋아요. 오늘도 시간으로 올라왔고 삼성 머스트 스펙 올라오면 삼성 오 스펙. 삼성 오 스펙이죠. 예, 삼성 오 스펙. 오늘 아닌데. 삼성 4호 스펙인가? 삼성 4호 스펙인가요? 예, 삼성 스펙 4호네요. 예, 요것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삼성 머스 스펙이랑 삼성 4호, 삼성 4호 스펙이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 아시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AT 세미콘이 오늘 살짝 올라왔고요. 지금 시간으로 4% 올랐는데, 자, 이게 EM 플러스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EM 플러스가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죠? 그런데 쌍용차 인수전에서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 때문에 하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그죠? 20% 이상 빠졌는데,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쌍용차 인수의 참여 이슈로 EM 플러스 CB를 보유를 한 것 때문에 AT 세미콘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 자, 삼표 시멘트. 아까 말씀드렸던 삼표 시멘트. 시멘트 대란. 그쵸? 대란인데 계속 빠졌어요. 그쵸? 예, 요것도 막판에 살짝 올라왔고요. DB금융 스펙이 올라오네요. DB금융 9호 스펙. DB금융 9호 스펙이요. 아, 예, 상한가에서 무너졌네요. 그쵸? 상한가에서 누가 상쳤는데 밀어버렸나 보네요. 자, 어쨌든 요거 스펙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지. 자,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이지도 계속 올라왔다고요. 이지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오는데 내일도 이슈가 있는 게 내일 아마 방문을 할 거예요. 대구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방문을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오늘 아예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하는 이슈죠.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됐죠. 예, 내일 움직임이 나올 거는 일단 T-Scientific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금융 20% 스펙, 미래생명자원 요 정도까지만 보세요. 일진홀딩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요 세 종목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4월 1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보면 상보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에서 지금 계속 무너지는 걸 보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얼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뭐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런 것도 많아요. 요즘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다가 자, 여기서 움직임이 살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죽어버리는 종목. 이런 종목 많습니다. 지금 요것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 센터가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 YM텍도 마찬가지 쫙 올라왔다가 뉴스 뜨고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요즘 진짜 한눈 팔면 죽어요. 네, 주식은 한눈 팔면 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대응해서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예, 상승한 종목 6종목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GS글로벌. 자, GS글로벌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움직인 거는 석탄 때문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아까 GS글로벌을 제가 드린 게 언젠가 한번 볼까요? 예. 자, GS글로벌 여기네요. 그쵸?
자, GS 글로벌 중국 비아디 쌍용차 인수 11시 5분이네요. 요게 먼저 한번 뜬 다음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예, 11시 5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쵸? 오후장 돼서 계속 올라왔죠. 계속 요거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막판에 가서 상한가 확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GS 글로벌 상 들어갔고요. 키움 제6호 스펙. 자, 키움 제6호 스펙은 특별한 뉴스 없이 지금 올라온 것처럼 얼음 들어간 다음에, 얼음 들어간 다음에 쭉쭉쭉 올라와서 그냥 상한가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은데. 그죠? 예, 스펙. KPF. 자, KPF는 EU에서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추가 제재 한다는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 석탄 광산 개발 투자가 돼 있다는 것 때문에 KPF 올라온 겁니다. 요거 아마 꽤 높게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고점까지 약 28%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상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날 오후장에 박살이 나버렸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가지고 있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챙기는 거. 즉, 현금화를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KTF 여기서 아까 수급 들어올 때 단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세이브존 INC. 자, 세이브존 INC는 얘네가 1년에 한두 번씩 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튄 거네요. 그쵸? 여기에 보면 수급 들어온 게 2000년 12월에 한번 들어왔고. 근데 2000년 12월, 그 다음에 뭐 10월. 지금 여기 몇이에요? 언제예요? 9월. 자,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계속 올라갈 거란 생각은 버리세요.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오후장 돼서 박살났죠? 오후장 돼서 계속 밀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개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매수할 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매수 수급 들어오면 박살, 올라오면 박살, 올라오면 박살, 올라오면 박살, 올라오면 박살, 올라오고 박살. 계속 그러더니 결국에는 오후장에 밀어버리고, 얘는 이제 거래량 줄어버리면 얘는 언제 기약할지 모릅니다. 이거 분명히 물린 사람이 있겠죠? 물린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인데, 어쨌든, 세이브존 INC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동지약. 아, 일동홀딩스죠.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은 빠지는데 일동홀딩스는 되게 좋아요. 일동제약, 시오노기 제약,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급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외로도 1.5% 올랐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자원. 자, 미래생명자원은 아까 3시 전에 2시 59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부터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라왔고 시간외로도 5%. 제가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하루에 보유하는 종목이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뿐이 안 돼요. 웬만해서는 안 가지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내가 오늘 매매를 해서 예, 뭐 손해가 났던 수익이 났던 오늘 보유를 해서 내일 아침에 오르면 매도를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보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이든 타이든 보유를 해서 내일 올라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내일 올라올 확률이 더 적죠? 오늘 정리한 종목이 내일 올라올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왜? 자, 제가 말씀드렸죠. 2200 종목 중에, 2300 종목 중에서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하는 종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냐?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날 대부분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뭐 미국장이 아주 좋아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그러면 거의 다 빠져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장까지 빠져버리면. 제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빠졌는데, 에이, 내일 오르겠지 했는데, 대체적으로 갭으로 떠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단기 매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익을 챙기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GS 글로벌도 이제 이슈 끝났어요. 내일 뭐 조금 더 나오긴 하겠지만은 내일도 끝났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미래생명장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예, 식량 관련한 이슈, 식량 관련한 이슈로 해서 미래생명장은 하나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다른 종목들도 있죠. 뭐 미래생명장 오늘은 현대사료도 살짝 올라오다가 밀리긴 했지만은 요 사료 관련한 종목들, 그 곡물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대응해 놓으시면 나중에 수익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2년 4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4월 11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만 날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오는 것들, 종목들이 올라오면 왜 올라오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장은 진짜 짧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감정을 싫지 않고 담담하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분이 나빴던 분들 계시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입 조심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